강력한 기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네,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뭐 어쿠스틱 기타인데 사실 나무가 안 들어가는 어쿠스틱 기타이기 때문에 그쵸, 이게 어쿠스틱 기타. 기타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카본 기타. 카본 기타. 네.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투어링을 했잖아요. 여행용 기타. 그렇죠. 근데 여행용 기타도 가격이 상당히 비쌌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일반 사이즈로 올라오니까 가격이 더 비싸요. 약간 가성비 쪽에서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. 맞아요. 재질 자체가 카본인데 우리가 기타 치는 사람들이 뭐 나무 목재 뭐가 비싸고 뭐가 좋은지 알아도 뭐 탄소 섬유가 얼마나 비싼지 관심 없잖아요. 그렇죠. 거기다가 탄소 섬유기 때문에 기타 가격이 비싸다. 역시 약간 내가 왜 굳이?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.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운드가 좋은 것에 대한 설득력은 상당히 좋아야 돼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그렇죠. 됩니다. 이거는 지금 예전에 저희가 그 세이브를 하긴 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모델인데 가격도 그때 2020년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어요. 아니 그게 똑같습니다. 가격이 오히려 이게 좀 뭐랄까 메리트라면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지금 세이블이라는 건 단비, 흑단비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. 흑단비 스탠다드 골드 하드웨어 모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뭔가 약간 이렇게 촘촘촘촘하게 이렇게 네. 되어 있잖아요. 요게 이제 예전에는 그 바스킷 위브라고 해서 그 바구니 짜는 직조법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문양 중에 그런 게 있어 허니콤이라고 해서 이제 육각형 그 별지 모양으로 되어 있었던 게 있었고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저희가 저것도 카모 모델이 나옵니다. 카모. 카모는 캐모플라주. 저거는 위장이죠. 그 군 위장용 그런 무늬를 이제 캐모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캐모플라주의 그런 문양을 갖고 있는 기타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요 그 디자인에 따라서 또 그 디자인 값이 붙는지 조금 가격이 다른데 저희가 예전에는 그 비교를 좀 해봤었을 때 이 위쪽에 그 무늬에 따라서 사운드가 좀 달라지더라. 네, 좀 달랐었어요.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세이블 스탠다드하고 다음 시간에 캐모하고는 뭐 나머지 스펙들이 같아도 아마 사운드는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예전에 있었던 그 세이블 카본 바스킷 위브 이 그 바구니 직조로 한 모델이 멀티버스의 나는 다른 사람 생긴 대로 논다 이래서 뭐 여기 세계관 자체가 그렇죠 88 나왔었고요. 그리고 허니콤 모델 이게 벌집 모델이었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기타서는 허니콤 오 허니콤 모 허니콤 모 그래서 88 뭐 사실 너무 세계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맞아요. 한 줄 평도 쉽지가 않았던 기억이 맞아요. 납니다. 네 오늘 가볼게요. 카본 세이블 스탠다드 골드 하드웨어 모델 에랄백스 앤썸 SL 사용이 되어 있고요. 가격은 447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USA 전장 105.5cm 무게는 2.52kg로 꽤 묵직하고요. 두께는 104 12프렛 뒤뜰레는 아주 편안하게 74입니다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플로렌타인 컷어웨이가 들어가 있어요. 상판, 측후판, 넥 전부 다 카본 파이버 지판까지 카본 파이버입니다. 헤드머신은 고토 510 그리고 너트 컴포진 너트 44.45mm 스케일 길이 648mm 20 EVO 골드 프렛 들어가 있고요. 프리앰프 는 에랄백스 앤썸 SL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카본 파이버 뭐 대부분이 다 그냥 카본 파이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런 헤드머신이나 스트링이나 이런 프렛이나 이런 파츠들만 일반적인 것들이 사용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올카본 응원한다고. 근데 나 좀 궁금하긴 해요. 진짜 올카본이 나오면 어떨까? 저기 카본 나니까 카본 스트링도 너무 기대가 돼요. 오. 어쨌든 카본 파이버라는 게 기본적으로 직물이잖아요. 그걸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쫙 뽑았을 때 이거 괜찮지 않을까? 약간 이런 느낌. 이런 탄성이 뭐랄까 고무줄 소리 나려나? 너무 고무줄 같은 느낌이 나면 안 되잖아요. 아니면은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쇠줄을 가운데다 놓고 겉에 이제 요거를 코팅을 카본으로 해본다던가. 오, 좋은 생각인데? 모르겠습니다. 좋은 생각이지. 전화 한번 해봐봐.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네, 사운드 들어볼게요. 네,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눈을 감고 계속해서 그냥 이게 카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들었으면 떨쳐보고.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상상을 해봤는데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거는 약간 메이플 축구판인가?
메이플 축구판에 기타 바디가 조금 큰 거 아니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저음이 아주 살짝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아 이거 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는 않아요. 그러네요. 어, 메이플의 느낌, 그 향기가 살짝 있다. 그쵸. 그 쨍한 느낌. 네. 네. 좋습니다. 좋아요.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오이 생각보다 이거는 좀 부드럽네 생각보다. 그죠? 야들야들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죠? 이런 거 생각보다 잘 어울리잖아요. 이런 마치 사운드입니다. 기타를 되게 좋은 프리앰프에다 라인 연결해 놓은 것 같은 소리가 통해서 나오는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생소리에 약간 뭐랄까 컴프를 살짝 건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. 좀 드네요. 자,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지만 요겁니다. 네. 요걸로 이제 픽업 안쪽에다가 넣고 돌리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하이가 올라가요. 네. 네, 끝까지 올렸습니다.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미들만 조금 빼면 될 것 같아요. 아, 하이는 아, 충분합니다. 하이는 안 올리고요. 오, 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. 어, 이거 오, 뭐랄까. 괜찮네요. 튜닝이 잘 안 가고 또 튼튼하고 이러니까 그 라이브 세션 같은 거 하러 갈 때 그 사실 그 라이브를 하러 갈 때 막 500만 600만원짜리 이렇게 들고 가진 않잖아요.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 가끔씩 그 버즈비에 촬영하러 오시는 태영 씨 있거든요. 고태영 씨 기타리스트 네. 태영 씨가 그 싸이 기타를 치고 있어요. 싸이 밴드에서 그 워터밤 하시잖아요. 네. 그 싸이의 흠뻑쇼 그렇죠. 흠뻑쇼 같은 거 할 때 이걸로 이제 연주하면은 그러니까. 물 막 이렇게 해서 나도 막 브랑게스로 어. 괜찮네요. 한번 추천 한번 해드려봐야 되겠는데 어, 그, 진짜 그럴 때는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카본으로 바꾸고 아, 이거 바꾸고 네. 좋아요. 네,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사운드가 괜찮네요. 이게 확실히 투어링 하다가 그냥 기본 피지컬로 딱 오니까 아, 기타 같네요. 네, 더욱더 기타 같습니다. 네. 좋아요.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.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? 네, 이건 올 레이디 백스터프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올 레이디 백스터프 듣고 오겠습니다. 뿅!
뿅. 잘 듣고 왔습니다. 확실히 좀 더 기타 같은 사운드.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.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타 관리하기 좀 힘든 나라에서는 이것도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잦은 풍파에도 굳건하다. 잦은 풍파에도 굳건하다. 알겠습니다.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쯤 되니까 이제 좀 나무 같은 느낌도 좀 눈을 감고 들었을 때 약간 그렇게 날 수도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나무를 태우면 수치 되잖아요. 탄소잖아요. 저는 탄소나무. 중의적인 표현입니다. 탄소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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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드릴게요.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? 네,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. 명호 씨 사운드 31, 가성비 14, 편의성 16, 디자인 15, 총점 76점이고요. 저는 사운드 31, 가성비 13, 편의성 16, 디자인 15, 총점은 75, 평균 75.5. 가성비가 좀 안 나온다 뿐이지 나머지는 뭐 이제는 나무 맞아요. 기타들이랑 비교해서 뭐 이상하지 않게 나왔어요. 사운드도 이제 30점대를 넘어갔고요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캐모하고 한번 사운드 비교를 해볼 생각인데 저기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궁금하기도 하고요. 네, 과연 상판의 무늬가 달라지는 것으로 어떤 차이가 다음 시간에 497만원 좀 비싸긴 하죠. 캐모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즈!